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권영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요, 정말 특별한 집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자, 여기는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학군이 너무 좋은 위치에 있는데 여기가 아파트 등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법 복층입니다. 복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 방 2개, 2층에 방 3개에서 총 5개 방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이 굉장히 넓게 들어가 있고, 주차도 100% 자주식 주차도 가능한데, 바로 앞에 초중고 5분 거리 안으로 다 도보통하게 가능한 그런 정말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어요. 역 같은 경우에도 1호선 중동역 아니면 7호선 신중동역 전부 다 차량 기준으로 5분 거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뭐집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위치해 있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최적화되어 있는 입지에 있는 그런 집이라고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진짜 좋은 게 엄청난 할인 분양을 해서 복층인데도 불구하고 영구조망인데도 불구하고 남향인데도 불구하고 5억대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한번 촬영을 나와봤습니다. 아, 지금부터 저랑 같이 전실부터 꼼꼼하게 한번 집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입구 현관 전실이에요. 현실이 조금 어두워 보이는데 보니까 등이 좀 나갔는데 이런 건 수리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좌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키큰 장으로 신발장 두 칸이 있는데 안쪽에 죽는 공간이 없어요. 이쪽까지도 다 이제 선반 드렸기 때문에 뭐 신발이든 우산이든 뭐든 다 여기다가 잔짐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우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체크하시고 이렇게 선반도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차키라든지 디퓨저 같은 거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중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살짝 어두운 톤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포인트를 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주방부터 만나볼 수가 있어요. 주방은 보니까 일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인덕션이랑 후드 기본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 싱크볼이 굉장히 넓고 크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밖을 볼수 있는 채광창도 들어가 있습니다. 환기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밥솥이랑 렌지 자리, 수납 공간 충분하고, 양분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공간도 나와 있는 거 확인 가능하네요. 자, 그대로 제가 동선 따라서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 베란다거든요. 좌측편 보시게 되면 이쪽 실외기실인데 여기다 실외기 놔둬도 또 추가적으로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잔짐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베란다가 통베란다예요. 창문도 일자로 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보일러 있고 이 공간이 넓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두셔고, 여기다가 아예 그냥 빨래 건조대 큰거 놓고 두셔도 될것 같아요. 그대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조명이 조금 어둡죠. 이것도 다 교체 가능합니다. 지금 방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2.8에 2.7 나와요. 두 번째 방 치고 작은 사이즈 아니고, 저기 보세요, 이거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어요. 여닫이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동 공간 없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문 열었다 닫았다 하게 되면은 그만큼 공간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당연히 온도 조절 스위치 들어가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 그대로 이어서 2층 올라가기 전에 계단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요렇게 또 숨겨져 있는 수납 공간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계절 옷이라든지 계절마다 필요한 그런 잔짐 같은 거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 한번 볼게요. 와, 거실 폭이 3.7이 넘게 나와요. 바닥이 힐링볼 스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양측 벽 쪽이 다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우물형 천장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자리도 들어가 있죠? 이거 바로 앞에 보이는 거, 이거 학교예요. 부천중학교입니다. 남향이거든요? 이렇게 막힘없는 뷰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 또 대로변이기 때문에, 뭐, 내집 앞에 다른 집 창문이 보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되게 좋고요. 그리고 이쪽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굉장히 넓어요. 거울에 이렇게 등도 들어가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랑 단차 시공 되어 있고, 젠다의 전반, 세면대, 변기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편백나무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울이 있어요. 흑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액자 같은 거,
디퓨저 이런 것도 또 추가적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방을 한번 가볼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공간 3.2에 3.3 나오거든요. 11자, 10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게 되면 환기창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고 시스템 에어컨 자리 있으면서 이쪽 보시게 되면 여기도 편백나무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구조인데 이 마감재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집이 젊은 분들도 있지만 중장년층의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안방 화장실 보시게 되면은 안방 화장실도 작지가 않거든요. 거울 수납장이랑 또 추가적으로 거울이 있고 세면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젠다의 선반에다가 샤워기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충분히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그런 집이에요. 자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2층에 올라와서 동선 따라서 두 번째 방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2.7에 2.8 밑에 방이랑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1층 구조가 2층에 그대로 올라왔다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주방만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 굉장히 넓다라는 거. 그리고 2층에도 이렇게 통 베란다가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내다가도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통 베란다 찾으시는 주부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자 보세요. 여기에 하이라이트예요. 자 이런 뷰를 영구조망입니다. 바로 앞에 주택가기 때문에 뭐가 올라올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이렇게 뻥 뚫린 집에서 사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 자 세 번째 방입니다. 2.8에 2.7 사이즈 나오는 정도의 방이기 때문에 작지 않아요. 바닥이 전부 다 헤링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방이랑 같이 똑같이 이렇게 베란다로 이동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계단 옆에도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렉 짜가지고 또 추가적인 공간을 활용도를 해서 수납 공간으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로 마무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 제가 봤을 때 조금 막아서 알파룸 같은 걸로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올라오면서 제가 좀 조용히 올라왔는데 자 계단이요 좁은 계단이 아니고요 원목으로 되어 있는 큰 계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짐 같은 거 올리실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거실 잠깐 보여드리고 자 안방부터 한번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이 밑에 안방이랑 똑같아요. 3.2, 3.3 이렇게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큰 방인데 자 여기는 붙박이장 필요 없어요. 붙박이장이 이렇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는 화장실이 두 개가 아니고 하나거든요. 그래서 안방 화장실을 빼고 이렇게 붙박이장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개조록 같은 거 넣으셔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자녀분이 성인이시면 큰 방 좋아하시면 이런 방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용 욕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화장실이 총 3개입니다. 지금 여기 1층 화장실 똑같아요. 지금 거울이랑 샤워부스, 샤워 칸막이, 젠다의 선반, 변기 그리고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2층의 거실 여기도 3.7폭 나오는 사이즈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랑 지금 이렇게 집을 직접 보면서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여기가 2층 합법복층 중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등기인데 5억대에 만나볼 수 있다 그랬죠. 주차도 편하고 일단 학교가 다 가까이 있어요. 성인 자녀든 아니면은 미취학 자녀든 관계없이 방들이 다 크기 때문에 방이 5개였잖아요. 그래서 대가족이어도 가능하고 화장실도 3개예요. 안방, 밑에 안방, 위에 중간, 밑에 중간 화장실도 3개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가족, 5인 가족, 6인 가족이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 통베란다가 1, 2층 양쪽으로 둘 다 있었어요. 그리고 조망이 굉장히 좋아요. 영구조망이라는 거. 이런 집은 놓치시면 안 돼요. 광고 나간 그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 보시고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 한번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집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